배성재예요, 지상렬이에요, 장르가? 두 분 중에 꼭 꼽아야 되나요? 굳이 배성재 지상렬이야. 남자친구 아, 정엽까지 이야기. 정엽까지. 자, 정엽 좋다. 우리 다음에 정엽까지. 장르가 완전 다 다르죠, 지금. 어, 네. 없어요, 없어요. 아니, 없는데 그래도.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왜 실망해요? 아니. 야, 그래요? 야. 고민이 있다면 내게 말해봐요. 솔직하게 좀 뜨겁게 전부 말해줄게요. 고민 탑 바보라이어티 뜨거운 지상열의 Love FM 103.5 4시에 만나요. 오빠, 나랑 여의도 가자. 여의도? 거기 그 불꽃놀이 이제 저 피니시 했잖아, 끝났잖아. 아, 거기 가면 버터 맥주 살 수 있대. 에이, 버터? 에이, 비싼 게 무슨 버터야. 우리 땐 그냥 배고프면 간장에다가 그 마가린 슥싹슥싹 해가지고 한 숟가락 그냥 뚝딱뚝딱 싹 비벼서 먹었는데. 그러면 한 그릇 그냥 뚝딱이지. 버터 말고 저 마가린 어떠냐? 아니, 해리포터에 나오는 버터 맥주 있잖아. 아, 해리, 내가 또 이 해리 잘 알지. 노래 잘하잖아. 갑상선 끝내주잖아. 얼마 전에 저 시집 갔더라고. 잔치국수 했더라고. Give me a call me baby right now. 지금 전화줘. 어, 예. 속 터져. 지금 꼭 알아야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 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우리 열렬이들이 보는 라디오를 켜게 만드는 비주얼 게스트죠.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아이, 어찌 지냈어요, 일주일 동안? 아, 잘 지냈습니다. 네. 네. 뭐. 아니, 문득 생각난 건데,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아, 이상형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서든이야. 저는. 아니, 뭐 착해요, 이런 거 빼고. 어, 뭐 따뜻한 남자 이런 거 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다, 장르가? 뭐 잘생기고 키 큰 사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진하게 생긴 사람이요? 아니면 귀엽게 생긴 사람? 아, 근데 저 진짜 이상형이 없어요. 왜냐면 오, 제가 신기하네. 지금까지 지금 이제 말을 한 거고 지금까지 네네. 사귀었던 분들 이렇게 보면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어, 장르가 다양하네. 네, 그냥 그래서 말하다가 보면 통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아, 대화가 잘 네, 되는 잘 사람. 맞고 약간 아하. 그런 분들이랑 네, 잘 됐던 거 같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무슨 어떤 그 사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배성재예요, 지상렬이에요, 장르가? 두 분 중에 꼭 꼽아야 되나요? 굳이 배성재 지상렬이야. 남자친구 아, 정엽까지 이야기. 정엽까지 나... 자, 정엽 좋다. 우리 다음에 정엽까지. 장르가 완전 다 다르죠, 지금. 어, 네. 없어요, 없어요. 아니, 없는데 그래도.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왜 실망해요? 아니. 야, 그래요? 야, 괜히 저 정의업하고 배성재 끌어들였다고 그 사람들 상처받았네. 나는 괜찮은데. 에이, 여기다 뭐 박보검 박보검 그런 거 넣지 마요. 그럼요. 예. 자, 구하나하나번님이 아. 네. 예, 윤태님 뜨상 청취자 아, 애칭이 생겼는데 아. 열렬이들 하면서 그 사랑스럽게 애정 넘치는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아, 열렬이들이라는 애칭이 생겼군요. 예, 이제 저 뜨상 뭐 청취자 여러분들 이게 아니고 예, 열렬이들 지상렬에서 열렬이들. 어,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네, 뜨거우면 지상렬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열렬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배성재예요, 정엽이에요, 지상렬이에요. 전 열렬이들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 돌려막기 잘하네. 카드 펑크 날 일은 없어. 자, 윤태, 우리 저 코너로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가지고 앞서 그 얘기했던 그 버터 맥주 이게 뭡니까? 네, 말 그대로 버터 맛이 나는 맥주인데요. 네 캔에 24,000원이라는 가격에도 일주일 만에 물량이 완판돼서 품절템이 됐다고 합니다. 전에 저희가 한번 말했던 가수 박재범 씨의 원소주와 함께 구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버터 맥주를 구매한 10명 중에 8명이 20, 30대라고 하니까 MZ세대 사이에서 핫한 아이템이죠. 어, 그렇군요.
실제로 그 마셔본 후기를 보면 흔한 그 맥주의 맛보다는 고소한 맛, 뭐 달콤한 맛 이런 맛이 많이 난다고 하고요. 해리포터에 보면은 버터맥주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해리포터 세대라고 불리는 2030 세대에게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술 문화도 점점 바뀌는 게 뭐냐면 저희 때는 야, 뭐 맥주 뭐 2만 먹었네, 뭐 만 먹었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이제 저 음주를 좀 드라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몇 병 뭐 이런 거보다 그냥 한 캔에 맛있는 거, 맞아요, 한 병에 맛있는 거 네. 이런 거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독특하고 좀 이슈 있고 핫한 제품들을 많이 찾아서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윤태전 마가린 알죠? 알죠, 알죠.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밥 안 먹으면 아침에 이렇게 빠르게 싹싹싹 계란이랑 그래. 비벼가지고 했었습니다. 오늘 그 저녁에 가시면은 예, 그 저녁 메뉴 요 마가린 요거 라이스 괜찮은데? 네, 괜찮죠. 그쵸? 네. 예. 본 코너로 들어가 보죠. 예, 코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컷부터 주시죠. 우뚝 솟은 기암괴석 주변으로 울긋불긋 고운 꽃밭이 펼쳐졌습니다. 웅장한 산세와 푸른 하늘, 그 아래 단풍이 점점이 물들었고 계곡에는 노란 물감을 펼쳐놓은 듯 나무들이 하나둘 가을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산중턱 휴게소는 단풍에 둘러싸였고 고갯길엔 나들이 차들이 분주히 오르내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2시간 정도 걸어왔는데 단풍 계속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감탄하면서 계속 왔던 것 같아요. 네, 지난 토요일 SBS 뉴스의 일부를 들어봤습니다. 김순혜님께서 뜨영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단풍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게 며칠 안 가니까 아쉽죠. 그쵸? 그러니까요. 단풍 혹시 저 윤태는 보고 왔어요? 아니요. 저도 아직 뭐 기회가 없어서 못 봤는데 이제 여기 주변 서울이 조금씩 그렇죠. 네, 네, 좀 물들고 있는 것 같아서 인천 쪽도 예, 슬쩍 왔어요. 예, 아, 물감 들이기 네.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태 그럼 오늘 뜨거운 단어는요? 네, 뜨거운 단어 단풍입니다. 앞에서 뉴스로도 만나봤지만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뜨거운 단어를 단풍으로 정했습니다. 뜨영은 혹시 단풍 구경 가세요? 단풍을 뭐 직접 가봤던 적은 뭐 불어 찾아갔던 적은 네, 없고 네. 우연한 기회에 이제 가면은 이제 단풍이 어디 가나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길가에 근데, 이렇게. 근데 이제 저 단풍 보면 저희 그 어렸을 때 이제 단풍잎이 이제 떨어지 그러면 책갈피했다가 많이 꼭꼭을 했죠. 등산 혹시 좋아하세요? 등산 좋아하죠. 등산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단풍 좋은 곳으로 등산 가고 하시잖아요. 그렇군요. 단풍에 대한 혹시 뭐 추억 있습니까? 저는 네. 단풍을 저도 일부러 막 찾아가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조금 그 인생에 좀 마일리지가 이제 좀 쌓이면은 네. 그런 것들을 문진을 많이 하시죠. 아. 예, 형님들, 누님들이. 네. 자, 지금부터 청취자 열렬히 분들 단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사연 예, 보내주십시오. 네, 단풍 놀이를 갔던 경험담부터 이곳이 진짜 단풍 명소다 하는 핫플레이스 추천도 좋고요. 단풍에 얽힌 추억이나 에피소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맞아요. 이제 뭐 멀리 가는 것도 예, 좋지만 주변에 뭐 서울 근교다, 뭐 인천이다, 경기도다 뭐 이런 쪽이 있죠. 거기 그 예쁜 곳, 그 기억에 남는 곳, 핫스팟 이런 데 좋죠. 네, 네. 단풍이라는 두 글자 단어가 들어가면 뭐든지 좋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오늘은요 소개되는 모든 분들에게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윤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의 단어가 단풍이잖아요. 네. 예, 윤태가 예 준비한 거 만나보죠. 네, 단풍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찾아봤습니다.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단풍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단풍나무의 용도는 너무나 다양하다. 일단 단풍나무에서는 메이플 시럽을 추출한다. 메이플 시럽을 추출할 때는 주로 사탕 단풍을 쓴다. 또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단풍잎을 튀김으로 먹기도 하는데 은은한 단맛이 난다고 한다. 단풍나무는 단단하고 질겨서 가구에도 자주 쓰인다. 나무색이 하얀색 혹은 밝은 색인 점이 특징이다. 그 외에도 야구방망이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기타 같은 악기의 재료로도 사용된다. 악기에 사용하면 대체로 소리가 밝아지고 펀치감이 강조된다고 한다.
야, 단풍나무에서 이제 메이플 시럽 요거 나오고. 근데 좋아요. 야, 이거 진짜 튀겨 먹어봐야겠네. 아니, 단풍나무가 거의 돼지고기 소고기급이네요. 그러니까, 야, 버릴 게 없네. 그러니까요. 와.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또 야구 좋아하잖아요, 윤태. 그럼요, 네. 야구방망이도 또 악기로 뒀어, 이거. 네, 알고 있었는데. 어허. 와, 먹는 거는 진짜 몰랐어요. 야, 단풍잎. 야, 이거 진짜 먹어봐야겠는데? 뭔가 근데 식감은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괜히 사람 저기 상쾌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단풍잎이 바삭할 것 같은데 그걸 또 바삭한 걸 또 튀긴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느낌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은은하면서 저 단맛 나온다고 하니까 야, 신기하네. 네, 참 그렇잖아요? 예쁜 나무네요. 예예예. 예,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예. Amazing. 우리가 단풍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단풍이 드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보자. 바로 엽록체 때문인데, 엽록체 속엔 초록색을 띠는 엽록소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교차가 크고 추운 날씨에는 엽록소의 분해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해 속도가 느린 빨간색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나뭇잎에 더 잘 나타난다고 한다. 그래서 아름다운 단풍을 보려면 평지보다 산악지방, 또 강수량이 적고 일조량이 많은 곳이 좋다고 한다. 그렇구나. 아하, 온도차가 좀 많이 나야겠네.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진짜 그 유명한 산들 있잖아요. 네네. 절경이잖아요, 그런 곳이. 네네.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 세 번째 몰랐던 사실. Amazing. 우리가 단풍에 대해 몰랐던 사실 셋. 2004년 한국인이 좋아하는 나무라는 설문조사에서 단풍나무가 3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은행나무, 1위는 소나무였다고 한다. 그리고 2019년에도 같은 조사를 진행했는데 단풍나무가 4위, 그 위로는 소나무, 벚나무, 느티나무가 차지했다. 최근에 조사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나무 설문조사는 지난 8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했는데 16.8%로 소나무의 뒤를 이어서 단풍나무가 설문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야, 한국인이 그 좋아하는 그 나무 상위권에 단풍나무가 있어요. 저기 뭐야, 우리 그 저 윤태는 1위가 이제 카우나무, 2위가 이제 저 뱅크나무, 예, 3위가 이제 예, 단풍나무인데 어떤 거 좋아해요? 저는 진짜 이렇게 세 가지가 만약에 보기에 있다면 저도 단풍나무를 고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유가? 일단은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니까, 네네. 네, 그런 그 나무가 주는 느낌은 없는 것 같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의 그 열매가 되게 아하.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예쁘긴 네네. 하지만. 네. 그렇지만 단풍나무는 노랗고 초록색이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고 다양한 색을 보여주니까 네, 굉장히 눈이 즐거워서 이렇게 좀 저 변화가 있는 걸 좋아하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 소나무. 소나무. 예, 그냥 한결 같으니까. 아, 예, 예, 예. 그렇군요. 네. 네. 문자 왔습니다. 김지아님께서 달아서 단풍인가요? 크크크. 아하. 자, 이런 건 차단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 예. 자, 김건우님. 네. 네. 저는 메이플 시럽 참 좋아해요. 네. 크로플 위에 메이플 시럽 뿌리면 정말 맛있어요. 예쁘고 맛있는 단풍. 아, 진짜 저 단풍 진짜 튀겨 먹어봐야겠네. 먹어보고 띠형이 나중에 한번 여기에서 예 브리핑을 할게요. 근데 진짜. 드셔보실 것 같아요. 아니 전 먹어요. 예예예. 예, 예. 흙도 파먹을 수 있어요. 예. 네. 전철영님. 어릴 적 엄마가 단풍 구경 가자고 하면 무슨 단풍이야 촌스럽게 이랬는데 이제는요 제가 엄마한테 가자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엄마가 귀찮다고 안 가시네요. 아하. 근데 뭐 상렬이가 항상 그 민원 올리는 게 뭐냐면 특히 어머님들 건강하실 때 많이 댕기셔야 돼. 맞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윤태한테도 뭐 이야기하고 저 열렬이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엽전 알아볼
때 그때 많이 드려야 돼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서경화님이요. 바쁘게 살다 보니 주변을 살펴볼 여유가 없었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빨래를 널다가 베란다 밖을 바라봤더니 길가 가로수들이 단풍이 들어서 너무 예뻤어요. 멀리 갈 필요 없었네요. 주변이 단풍 맛집입니다. 이렇게 저 서경화님처럼 놓치고 살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자기가 수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맞아. 그래서 바쁠 때 하늘 한번 보는 것도 엄청 뻥 뚫리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죠.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이 구름이 요즘에 되게 이쁘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예, 놓치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 예. 가을, 하늘, 단풍. 자, 윤태 청취자 퀴즈 하나 가죠. 네.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이 산은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는 국립공원인데요. 전라북도 정읍시에 있고요. 11월 초가 단풍 절정시기라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내장사, 백양사라는 절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하, 이거 뭐 저 힌트 하나 쓱 가볼까요? 힌트. 예. 순대요. 뭐. 어우, 나도 순대국밥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예. 오장육보. 네. 예, 예. 순대.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정답과 함께 단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소개되면 뜨상 선물 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도로시 밴드의 소풍. 예. 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윤태진 아나운서 2부 시작합니다. 3213번님 인증요정 윤태 얼마 전에 귀여운 개구리 잠옷을 선물 받으신 것 같던데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거 말고 받았던 선물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건가요? 아, 네. 맞아요. 최근에 잠옷을 선물 받았어요. 어허. 제가 잠옷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친한 언니인데 통닭천사라는 언니인데. 통닭천사요? 네. 닉네임이 통닭천사. 이름은 하림은 아니고요. 네네네. 그래서 예. 그 언니가 선물해 주셨고 네, 받았던 선물 중에 최근에 기억에 남는 거는 네. 팬분들께서 스티커랑 같이 이렇게 네, 이렇게 작은 것들 이렇게 소품 같은 거 선물해 주셨거든요. 어허. 그런 거. 네. 거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냥 스티커요. 요런 스티커. 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요런 스티커. 저런 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잔뜩 제 얼굴을 붙였어. 아, 저 수제네. 그쵸. 네. 예, 예. 그거 주신 거 생각나네요. 아, 팬분들이 해주신 건 다 기억에 남아요. 팬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팬분들이 저 예. 생일 카페 해주신 것도 기억에 남고. 생일 뭐요? 카페를 열어주셨어요. 생일 카페요? 카페를. 카페요? 네. 그것도 엄청 기억에 남고. 생일 카페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시려고 어허. 팬분들께서 이렇게 카페를 빌리셔가지고 저 그래 진짜 그때 어허.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어허, 네. 진짜 감사드리죠. 맞아요. 그러면 그때 그 팬분들도 오시는 건가? 네네 팬분들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고 저도 하루 정도 이렇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구경 가고 사진 어허. 찍고 막 그랬습니다. 어, 아이, 감사하죠. 진짜 네. 그분들이 알아주시니까 우리가 아리수값도 내고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 자 문자 왔습니다. 네. 예. 앞에서 내드린 퀴즈에 대한 정답이 온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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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퀴즈는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산 내장사와 백양사가 있는 곳인 어디일까요?라고 문자를 문제를 보내드렸는데요. 네, 도착한 문자를 좀 볼까요? 네네. 어허. 김창수 씨, 정답은 신림동 관악산. 땡. 관악산. 네, 땡. 관악산 좋죠. 예. 아, 아까 분명히 우리 윤태가. 예. 순대요, 우리. 예, 조유리님. 네. 내장산. 순대는 내장이죠. 간의 퍽퍽함 사랑합니다. 간 좋아합니까? 아니면 허파 좋아합니까? 저는 간을 좋아합니다. 아, 간. 네. 아, 바로 삶으면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잖아요. 예, 박현진님. 네. 내장산. 작년에 엄마 아빠랑 갔다 왔는데 괜히 단풍 명소가 아니더라고요. 다 그 이유가 있죠. 7256번님. 정답. 내장산. 전라도 가면 단풍잎 소주죠. 메이플향 첨가된 잎새주가 맛있어요. 아, 이게 그거구나. 잎새주가. 아, 잎새주가 이 단풍향이 첨가됐나요? 그건 지방 가면은 거기 그 고장 그 쇠주 먹는 그 맛이 있습니다. 요거 드셔보셨어요, 잎새주? 아, 그럼요. 달아요? 이거는 좀 달라요. 아, 조금 달라요. 에, 단맛이 좀 강하지. 예. 제 리버가 안 먹어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예. 이지선님께서 제가 사는 곳이에요. 내장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와, 내장산에 살아요. 네. 오, 자, 정답은요? 정답은 내장산입니다. 네, 너무 유명한 단풍 명소죠. 네네. 네. 커피 모바일 쿠폰 받을 분들은요, 예,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단풍이라는 단어에 얽힌 사연들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네, 9326님, 전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 가로수길을 해마다 남편과 사진 찍으러 갑니다. 사진도 정말 예쁘게 잘 나오는데요. 한 가지 단점, 집에 돌아오는 길에 꼭 은행 열매를 밟아서 운동화에 진한 향기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요, 여분의 신발도 꼭 차에 챙깁니다. 은행나무 명소로 알려진 곳이 있는데요. 천년 넘은 경기도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와. 경북 영주 부석사, 서울 덕수궁 돌담길 등 네, 뭐 많다고 합니다. 어, 야, 천년이요? 와. 어, 은행나무 천년에 오, 이거 진짜 그 영화에서만 야. 있는 그래 그래. 네. 은행나무 침대 있잖아요. 네, 네, 네. 와. 신기하네. 장예빈님이요. 네. 네, 네. 단풍축제가 유명한 경기도 광주 화담숲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모노레일을 타서 보려고 했는데 어찌나 사람이 많던지 아하. 대기만 30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래 기다린 만큼 제가 본 단풍 중에 최고였습니다. 와. 했는데 와, 여기 지금 저희 사진이 있거든요. 야, 어마어마하네. 검색 한번 해보시면 되겠다. 그림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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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예뻐요. 여기 화담숲이 정답게 네. 이야기를 나누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아, 화담숲. 네. 네. 두 가지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 11월 13일까지 가을 단풍축제 한다고 하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니까 진짜 설레이네. 너무 예쁘다. 야, 진짜 예쁘다. 아니, 와. 이게 꽃 같네요, 정말. 와, 진짜 네. 이게 물감으로는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절대, 거죠. 절대 절대. 와. 야, 이 친구들이 말할 수 있으면 좀 물어보고 싶어. 너는 어떻게 해서 이 색깔을 맹기니 이렇게. 네, 진짜 예쁘네요. 최강장님. 네, 단풍 하니까 어렸을 때 단풍놀이 보러 갔던 충남 아산 현충사가 떠올라요. 네네. 한 손에는 엄마 손, 한 손은 아빠 손 잡고 단풍이 예쁘게 든 나무들 사이로 걷다가 매점에 들어가서 먹었던 컵라면 하나에 정말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들과의 추억을 또 보내주셨네요. 네네. 네. 이 충남 아산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곳이죠. 네. 현충사는 충무공을 모신 곳인데요. 네네. 연못과 고태 그리고 그 옆으로 500년 된 커다란 은행나무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사진에서 보이고 있는데 야~ 진짜 크네요. 와, 진짜 이쁘다.
어? 와 이거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그렇죠 그렇죠. 와 은행나무가 이렇게도 크는구나. 어떻게 이런 색감이 나오지? 아, 와 참. 저는 노란색을 좋아해서. 저도 네. 노란색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예, 예. 네, 저 노란색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야. 예쁘네요. 기분이 예쁘다. 참 좋아지네요. 예, 예. 한 눈이 호강을 하네 정말로. 예예. 예. 영호 영호버님, 예 떨어지는 단풍잎을 접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단풍나무 아래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 번 시도 끝에 단풍잎을 잡아서 시들지 않게 코팅까지 하고 제가 좋아하는 시집 넣고 다녔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첫사랑이 이루어졌냐고요? 아니요. 그는 제 친구를 좋아해서 끝까지 비밀로 하고 그 둘을 응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게 있구나 이런 얘기가. 맞아요 맞아요. 네네. 단풍잎도 있군요. 벚꽃도 있잖아요. 벚꽃이요? 네, 벚꽃 뭐지? 이렇게 꽃잎 막 흩날릴 때 예, 예. 손바닥에 이렇게 탁 한 번에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아 그래요? 벚꽃이요? 오호.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야 이번에 벚꽃 축제 한번 가야겠네. 네. 손에다가 한 움큼 잡아봐야겠네. 네. 네. 예. 그리고 8292님께서 네. 저는 단풍하면 어머니의 형형색색한 형광색 등산복이 생각나요. 아하. 하루는 아파트 부녀회에서 단풍 구경을 간다고 잔뜩 멋을 부리셨는데 세상에나 단풍 구경 가려고 버스 앞에 모인 어머니들이 죄다 형광색 옷에 엄청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삶은 계란, 호두과자 등등 주전부리를 잔뜩 들고 꺄르르 꺄르르 소녀같이 수다 떨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아하. 우리 어머님들 옷 그 보면은 그게 진짜 단풍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0795번님이 예, 보내주셨습니다. 네. 완주 대둔산 국립공원으로 단풍놀이를 갔는데요. 케이블카를 타고 위로 올라가다가 밑을 쳐다봤는데 으악! 순간 고소공포증이 일어나서 저승사자를 한번 만났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걸어서 내려왔는데 아 너무 힘들어서 저승사자를 두 번 만났습니다. 아 근데 0795번님이 예, 좋은 예, 민원 주셨는데 딴 게 아니고 너무 욕심내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셨다가 내려올 때 큰일 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네. 자기가 그 배터리 용량 그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대둔산도 예. 단풍이 좋군요. 대둔산이 그러면 저 대전 쪽인가 네, 위치가? 네. 그렇다고 아하. 합니다. 아하. 완주. 아 완주. 완주예요. 완주. 완주. 아 완주. 네네. 네. 예. 9509번님. 네. 예. 단풍하면 포항 보경사. 겁나 좋아요. 포항하면 호미곶이나 구룡포 이런 데 주로 가는데요. 아, 구룡포. 보경사 가는 길에 웅장한 연산폭포도 있고 계곡물의 단풍색도 이쁘답니다. 아. 산도 오르기 쉽고 좋아요. 포항 오시면 꼭 추천드려요. 맞아요. 예, 다시 한번 예, 민원 그 알리지만 뭐 딴 게 아니고 좀 낮은 산으로 가시는 게 나아. 조금 마일리지가 있으시면. 네. 예. 최정성님. 아이와 함께 단풍놀이 하기 좋은 곳 추천합니다. 천안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숲길. 경사가 가파르지 않고 아스팔트 포장길이라 유모차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강추합니다. 꼭 가보세요. 하고. 참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 뭐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참 그 길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아이와 예. 또 잘 갈 수 있는 곳 추천해 주셨고 6753님께서 예. 어제 아이 역사 수업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갔는데 박물관 앞 거울 못에 단풍 절경이 끝내주더라고요. 이번 주말은 더 진하게 이쁘게 들지 않을까 싶어요. 두 분도 가까우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아 진짜 한번 가야겠네. 이번에는 아예 그 저 시간을 짜서 한번 가야겠네. 예예 아, 네, 예. 좋네요, 예, 좋네요. 예. 네. 자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 예 뜨장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커피요 커피.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단풍과 관련된 특이하고 재밌는 토픽, 뜨거운 토픽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정석의 Like Like 좋아 좋아. 자 문자가 당돌했는데요. 김지영님 조정석의 라이크 라이크 하셔가지고 새로운 노래 나왔는 줄 알았다고. 그그그 예. 자 윤태 오늘 뜨거운 단어 단풍과 관련된 토픽 시작해보죠. 네 단풍에 관한 뜨거운 토픽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첫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지난 주말 강원권 국립공원에 단풍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단풍 대표 명소인 설악산에는 2만 명이 넘는 손님이 찾았다고 합니다. 와.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일요일인 어제 설악산을 찾은 탐방객은 아침부터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만 2만 1,500여 명으로 집계됐고요. 국내 최고 단풍 로드인 국내 44호선 한계령 구간에도 단풍 드라이브를 즐기려는 차량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설악산 용소폭포, 인제 백담사와 백담계곡 일대에도 단풍 구경을 하려는 사람이 넘쳤다고 하네요. 네. 어허. 아, 백담사 가보셨어요? 거기 좋죠. 아, 저 예. 가보지는 못했는데 어허. 여기 사진으로 기사로 엄청 많이 올라온 어허. 곳이잖아요.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네, 접했습니다. 예전에 위에까지 이렇게 저 버스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예. 아, 설악산 좋죠. 그럼요. 설악산 갈 때 우리가 얘기하는 예전 그 저 구도로 있죠. 이쪽으로 가면 진짜 좋습니다. 예. 천천히 즐길 수 예, 있는 예, 예. 우리가 얘기하는 약간 좀 꼬부랑길이라고 하는데 네, 한계령 네.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진짜 절경이죠. 오. 네, 김기태님. 단풍은 예. 설악산 만경대가 최고죠. 바라보면 한 폭의 그림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아하. 좋죠. 아, 진짜 자연이 주는 이 네네. 느낌은 예, 예. 뭐 어떤 걸로도 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저 환기가 되잖아요. 예, 음이온 나오잖아요. 오, 예, 이원우님. 오늘은 집안일 단디에 놓고 내일 설악산으로 단풍 산행 갑니다. 아, 좋겠다. 7년 만에 재개방하는 설악산의 비경 흘림골로 가는데요. 지금부터 설렘 설렘합니다. 흘림골이요? 오, 오. 그러니까는 이게 뭐 나이가 먹어도 그 똑같은 게 그 저희 뭐 소풍 가기 전에 그 전날 잠 안 오잖아요. 그럼요, 설레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네, 네, 네. 와, 예. 7년 만에 재개방이면 와 이건 진짜 설렐만하네요. 어, 흘림골 이따가 한번 좀 검색을 해봐야. 네, 네, 네. 예, 예, 궁금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예, 뜨거운 토픽 가보죠.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빨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을 튀겨서 아이스크림에 곁들여 먹는 단풍 아이스크림이 화제인데요. 어허. 강원도 태백시가 개발한 이 아이스크림은 철암 단풍 향기 마을을 알리기 위한 특색 있는 먹거리로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함께 단풍 모양의 튀김을 곁들여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단풍을 한 달 정도 소금에 절여서 부드럽게 한 뒤 수분을 제거하고 튀김옷을 입혀 튀겨낸 건데 달콤한 메이플 시럽이 가미된 아이스크림과 짠맛의 단풍튀김을 같이 먹으면 아주 맛이 조화롭다고 알려졌고요. 앞으로 태백시는 단풍 아이스크림이 사계절 관광 특화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아하. 단풍 아이스크림 그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 어, 여기에 지금 저 단풍 아이스크림이 진짜 오, 이 단풍 튀겨서 올라가져 있네.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이게 그냥 일반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진짜 단풍잎을 그 뭐죠? 고구마 튀김 것처럼 그죠? 그 분식집에 있는 튀김처럼 네, 야, 튀겨져서 야. 이렇게 소프트 아이스크림 옆에 이렇게 척 붙어 있어요. 오. 아니 저는 그 단풍 좀 저 씻혀가지고 그냥 생으로 한번 먹어보려고 회처럼. 어떤 맛인지, 아니 진짜 먹어볼 거야. 제 생각에 그냥 풀만 날 거야. 아니 궁금해가지고 진짜 먹어야겠어요. 네, 먹어보고,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생으로 먹어보고. 아, 조리를 안 하시고. 네네, 그냥 먹어봐야죠. 본연의 맛. 양윤정님. 네. 단풍을 튀긴다고요? 약간 호박잎 튀겨서 먹는 느낌이랑 비슷할 듯. 약간 호박잎도 진짜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깻잎 튀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네. 아, 그쵸. 다르지 그쵸? 않을 것 같은데. 단풍잎에다가 삼겹살을 한번 싸 먹어봐야겠다. 어떤 맛인지. 아, 고수같이. 아, 진짜 먹어봐야겠네. 나 이거 해볼 거야 정말로. 뭐. 아, 해봐야겠어. 정말. 아, 궁금해서 미치겠네. 예. 다음, 만약에 회식할 때가 있으면, 예. 네, 주변에 단풍잎 떨어진 예. 거, 제가 주워갈게요. 그래요. 좀 가지고 오세요. 저, 예, 쓸어가지고, 예, 예. 제가, 네네. 제가 위에서 가져가겠습니다. 어, 아, 진짜 먹어봐야겠어요. 네. 예.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단풍이었습니다. 네. 아, 예. 광고요. 자, 뜨거운 단어 오늘의 단어는요, 예, 단풍이었습니다. 김형균님. 네. 검색해보니까 강원도 철암 단풍축제에 단풍잎 튀김 아이스크림이 있네요. 라고. 있어요, 진짜로. 네네. 네. 아이, 궁금해.
새바닥으로 빨리 문진해봐야지. 예. 문은경님. 뚜영, 꼭 겹사리에 생 단풍잎 싸먹고 인별그램에 인증 좀 해줘요. 아, 진짜 내가 이거 찍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사진 찍는 걸 잘 안 하니까. 아, 진짜 찍어야겠네. 근데 동영상을 올릴까? 생 단풍은 안 된대요. 아니, 먹어볼래요. 아니. 뭐 내장기인데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내 위에다가 저금하는 건데 제작진분들이 밖에서 엄청 말했는데 아, 먹어야겠어요 진짜로 궁금해서 아이고 네. 미치겠네 자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요 네, 네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요 할로윈입니다 다다음 주 월요일 10월 31일이 헬로윈데이인데요 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할로윈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뜨상 인별그램 sbs.hot 또는 뜨상 월요일 게시판에 들어와서 단어에 얽힌 사연 남겨주세요 주세요. 네. 그리고 내일 화요일 저녁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에 영상감독 오감독님이 찍어주신 4K 영상 올라가는 거 아시죠? 많이 봐주세요. 영상이 아주 저 이쁘게 잘 나오더만요. 네, 예. 네. 많이 봐주세요. 윤태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뭐 분위기랑 예, 딱 맞습니다. BMK의 물들어. 내 아픈 가슴을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